마카비 혁명의 발단과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안티오크스 4세의 탄압이 극심할 때 회개와 갱신을 위한 하시딤 운동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 모데인이라는 곳에 다섯 아들을 둔 하스몬가의 연로한 제사장 마타디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모독한 안티오크스 4세는 대표자 한 사람을 모데인으로 보내 그곳에서도 제우스 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인 한 사람이 제단 앞으로 나와 제사장 마타디아를 대신해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마타디아가 그 유대인과 안티오크스 4세가 보낸 대표를 둘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타디아는 그의 다섯 아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재산을 버려둔 채 사막으로 피해 동굴에 숨었습니다. 안티오크스 4세는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뒤쫓게 하여 안식일에는 그들이 무방비로 저항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들이 숨어있는 동굴을 막아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포함해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 안식일을 범하느니 차라리 안티오크스 4세의 손에 살해되는 쪽을 택했던 하시딤들까지 이 대학살의 충격을 받아 마타디아와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타디아는 그때부터 안식일을 포함하여 언제든 낮에는 은둔하고 밤에는 공격을 감행하게 했습니다. 마타디아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이방재단을 헐어버리고 어린 산의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으며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감시하던 왕의 관리들을 내쫓았고 모세 율법 준수를 힘잘하는 한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 무력 항쟁은 1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BC 166년 이렇게 힘겨운 무력 항쟁을 1년간이나 이끌어오던 마타디아가 죽고 맙니다. 마타디아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 열심을 보일 것이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 그리고 망치질하는 자라는 뜻의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유다 마카비의 지휘 아래에 정규전 대신 게릴라 전법을 사용한 마카비 혁명 가담자들은 코끼리까지 앞장세운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에게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파르티아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을 해야 했기에 리시아스 장군 휘하의 대군을 유대로 내려보내 반란군을 진압하게 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대 산지를 공격하기 위해 니카놀과 게울기아스를 지휘관으로 세워 4만 6천 명의 보병과 7천 기의 기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겨우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급습을 통해 오히려 시리아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다 마카비는 니카놀과 게울기아스를 따라 내려왔던 노예 상인들을 포로로 잡아 오히려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때 마침 파르티아와 전쟁 중이던 안티오크스 4세가 동부전선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리시아스 장군은 전투 대신 마타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와 타협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되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며 유대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타협이었습니다. BC 167년 10월부터 BC 164년 10월까지 3년에 걸친 안티오크스 4세의 박해가 끝이 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자 이 날을 기념하는 축제를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수전절 혹은 봉헌절이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한옥하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하시딤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해결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시딤은 그들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고 마카비 후원을 취소합니다. 하시딤 군대가 철수하자 유다 마카비의 군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마카비는 자기와 자기 가문이 이룬 업적에 불만족했는지 유대 온 국민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유다 마카비는 죽을 때까지 실질적인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BC 160년 유다 마카비가 죽자 예루살렘은 7년 동안 대제사장이 없는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러자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둘째 형인 시몬의 도움을 받아 민족주의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유다 마카비가 용맹, 무력, 전략, 결단력으로 정복을 이룬 반면 요나단은 외교술로 정권을 획득했다 하여 교활한 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진행되자 유대에 대해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던 세르쿠스 왕조는 BC 152년 유대에 대한 헬라화를 포기하고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당시 시리아의 세르쿠스 왕조는 자국의 심각한 국내 사태와 내전까지 일어난 상황이어서 유대인들에 대해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유대는 평온한 시기를 보낼 수 있었고 요나단은 심지어 로마와 스파르타를 상대로 조약까지 체결하는 외교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BC 143년 세르쿠스 왕조의 한 장군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요나단의 죽음으로 마타디아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생존자 마타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직과 유대의 지배권을 함께 물려받습니다. 바로 그의 세르쿠스 왕조의 왕 데메트리우스 2세가 유대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인정합니다. 유대는 이때로부터 8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는데 이것은 BC 586년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는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누린 유일한 정치적 독립시기였습니다. 시몬은 헬라파와 하시딤 그리고 마카비파의 통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몬에게 절대 군주의 지위를 가지게 하고 국가 통치자의 지위를 그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마저도 평온하게 죽지 못했습니다. BC 134년 시몬이 여리고 평원의 독이라는 요새를 시찰하던 중 사위 프톨레미에게 살해당하고 만 것입니다. 시몬의 부인마저도 사위에게 인질로 잡혀 있다가 얼마 후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는 다행히 도피하였습니다. 그는 프톨레미가 살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버지가 담당하던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였습니다.